자, 도깨비 가족 여러분, 오늘 도깨비가 뭐 시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설렁설렁 돌아다니면서 태백 시내 구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태백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자리인데요. 그동안 또 줄기차게 내리던 비도 조금 그치고 날씨가 조금 좋아졌어요. 요 밑에 클린시티 유럽풍 복지문화도시 태백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이고, 차들도 뭐 많이 댕기고 좋습니다. 아주 내려다보는 광경이 좋아요. 요 부분이 여러분 태백 광지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중앙로. 거리가 되겠고, 태백의 유명한 황지 연못 부근이 되겠습니다. 자, 태백이 뭐 예전처럼 동네 사람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환경은 뭐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사람 살기 좋은 아주 그런 환경으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큼직한 아파트, 대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대산 아파트. 저 멀리 제법 까칠하게 보이는 산, 연꽃을 닮았다 해서 연화산입니다. 연화산. 자, 오늘 모처럼 비가 그치고 비교적 주변 조명이 환해졌어요. 지나가다가 잠깐 거리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저 연화산은 해발 1700 죄송합니다. 1170m 정도 되는데, 저 산이 화산 폭발로 생긴 산입니다.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조사 끝에 화산의 폭발로 만들어진 산이다. 그리고 산 모양이 문곡역 쪽에서 바라보면은 연꽃을 닮았다 해서 연화산. 뭐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아치형 다리고, 자, 저쪽에 보이는 저 대단히 아파트 어부리, 저 대산 2차 아파트가 되겠어요. 대산 2차. 자, 저쪽에 큼직하게 보이는 곳은 대산 1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화산 고래도 짙은 먹구름이 그치고 비교적 거리가 환해지고 비도 그치고 아주 좋습니다. 사람 움직이기도 아주 좋은 시원한 그런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요 앞에 태백 시내를 관통하는 철길이 보이십니까? 철길. 요리 가면은 강릉, 영주, 대구, 부산 이쪽이 되겠고, 요쪽으로 가시면은 제천 청량리 방향으로 가시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한가로운 오전에 태백 시내 모습을 지금 같이 구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중앙로에 그동안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10일 가까이 비가 오고 이러니까 뭐 관광객들은 이제 다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뭐 난리 부르스 아주 사람이 시내에 넘치고 일면 상권도 활기를 띠고 아주 며칠 동안 아주 한 20여 일 동안 좋았습니다. 아주 태백 지역에
콘도고 호텔이고 전부 방이 없어가지고 방을 못 구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점차적으로 해백에 우리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모텔이나 이런 시설이 계속해서 증축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모르겠지만은 내년에는 여러가지 우리 숙박시설이 더욱더 좋아지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자, 해백문화예술회관 주변의 풍경을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태백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전망대. 자, 저 멀리. 자, 중앙로에 널찍한 풍경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쾌청한 날씨에 시민들도 많이 보이시고 차량의 흐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항상 도깨비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간이 나시면은 태백 지역에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태백 좋은 지역을 많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문해 전망대 이렇게 돼 있네. 문해 전망대. 자, 문해 전망대. 멀리 매봉산 천이봉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네요. 저 멀리에. 자, 도깨비가 오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천이봉을 한번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천이봉 구름 낀 천이봉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조금 이따 올라가 가지고 천이봉 한번 저 앞에 보이는 산은 대조봉이 되겠습니다. 대조봉. 큰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이다 해서 대조봉. 저쪽에 화면 중앙에 보이는 것은 우리 광산 산업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어떤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진심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는 태백 바람불이 산업전사 위령탑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철길이 서울 쪽 가는 철길이 쭉 뻗어 있네요 여러분. 자, 아름다운 태백 풍경. 자, 문화예술회관 옆에서 지금 모처럼 주변이 좀 밝아졌기 때문에 도깨비가 지금 시내 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어 보이는 태백의 중앙로 모습. 이렇게 주변이 공기가 시원하고 좋아짐을 느낀다 하는 것은 가을이 이제 또 우리 문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혼란스럽고 뭔가 좀 흥분된 듯한 여름이 가고 절기상으로도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자, 가을이 되게 되면은 태백 부근에 단풍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한 반나절 소개해야 할 정도로 많은데. 자, 주변에 단풍 좋은 곳이 약 10분 내지 20분 거리 내에 석계령, 달바우, 쪼록바위, 태백산, 장산,
그 다음에 신리 계곡, 한백산, 도이봉, 태백 반경 한 20분 거리에는 하루 종일 소개할 정도로 단풍 명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 조금 더 나가시면은 상동 쪽으로 가면은 장산 밑에 선바우, 순경산, 단풍산. 뭐 입이 아플 정도로 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왜 이렇게 뭐 좋다 어쩌고 하느냐? 단풍 구경도 태백으로 오셔야 됩니다. 태백 단풍 구경이 너무 좋습니다. 자, 태백으로 가을 단풍여행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중앙로의 모습. 자, 아름다운 태백. 올 가을 꼭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